네,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. 프레더톤. 아,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뭔가 명기. 저번 주에 굉장히 명기였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이펙트입니다. 이것도 배터리가 있고요. 네. 얘 좀 레드 와인색의 와인색.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무게 또한 굉장히 좀 그 똑같아요. 무게가 딱 들었을 때 저번 주랑 600g. 그렇죠. 와, 얘도 어쨌든 이 케이스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게 좀 엿보이는 그런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저번 주에 그 녀석과 뭐가 그렇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. 네, 타우린 지하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타우린을 내놔라. 좀 이따 저거 하나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 더 먹을. 예. 네. 한 리뷰에 하나씩. 1인 1타우린. 예. 네, 아, 프리더톤 우리 네. 저번 주에 이걸 눈을 얘기했었어요. 네, 스트링 스트링어. 랑 이제 랑? 오늘 할 파이어미스트. 예. 얘랑 비교를 해 보시라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, 색깔하고 여기만 다르고 다 똑같네요. 네, 네. 이 지금 이 크기 사이즈도 똑같고요. 네. 무게도 똑같고요. 가격도 똑같아요. 예. 네. 그리고 448,000원. 근데 사운드가 굉장히 미묘합니다. 예. 저번 주 거 그 사운드 기억하시면 예. 좀 차이점을 많이 아실 것 같고 예. 만약 기억 못 하시더라도 저번 주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사운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예.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세팅을 똑같이 해놨거든요. 예. 네. 자, 그러면 우선 처음으로 팬더의 팬더. 예, 클린톤. 네, 클린톤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이 노브 값도 9시 정도에 딱 네, 놓고 똑같 비슷하게 넣을게요. 굿. 정답. 네. 굿 굿. 비교하면 네. 와, 나 지금 완전 확실히 알았어요. 네. 노브의 레벨하고 톤하고 드라이브가 있잖아요. 예. 전 거보다 세 개 다 좀 위에 있어 다. 전때 레벨도 위에 있고 요만큼씩 있는 거죠. 톤도 위에 있고 예. 드라이브 양도 위에 있어. 예. 와, 진짜 딱 알겠다. 어떻게 이렇게 딱 위에로 가게 만들었을까? 진짜 평행선이야 진짜. 겹치는 톤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느낌이야 비슷하게 왜냐면 깔끔하고 노이즈 없고 이런 느낌이 비슷한데 예. 색깔이 완전 달라요. 오. 신기하네요. 이거 한 톤 그럼 제일 낮게 한번 해볼게요. 봐봐요. 그때보다 더 밝아. 네, 브라이트. 그때는 진짜 이게 다크해갖고 네. 푹 떨어졌는데. 얘 좀 손이 살아있죠? 네. 오, 굿. 그거보다 더 좋은 아닙니다. 예. 마샬라만 바꿔. 난 이거 예. 난 그 전 거보다 마샬라 그 전장 똑같은 톤 똑같. 갈게요. 좋다. 이쯤에서 기타를 바꿔볼게요. 마샬에다 놓고. 그렇지. 마샬에는 험버커죠. 네.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대로. 근데 험버커인데 네. 오버드라이브 그냥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라 그래서 마샬에다 험버커로 하면 좀
뭐 스피커 치는 소리. 예, 그런 게 나요. 깨지죠. 예. 근데 이걸 어떻게 될지 뭐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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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오. 이거는 진짜 앰프 좋은 거 필요 없겠다. 와. 소리만 나면 되겠다. 왜냐면 얘가 앰플리파이어 이거 그러니까 저스트 라이크 앰프라고 아이들이 그냥 그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부른대요, 얘를. 그러니까 저기 앰프 사운드라고. 뭐 솔직히 마샬 플렉시 막 스바트 이런 거 막 그것도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하면 찢어지는 소리 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건 그 대부분 없앴네. 그거 그 듣기 싫은 거북한 소리를 거의 100% 없었어요. 저 깨지고 찢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진짜 덜해요. 이건 완벽하게. 자, 그럼 저번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전 거는요. 저는 미국의 아메리칸 블루스 좀 더 블루지하고 좀 더 끈적거렸다면 얘는 좀 밝 좀 브리 영국의 브리티시라? 예, 그런 것 같아요. 좀 그런 좀 밝음이 좀 있어요. 위상이 아무래도 좀 다 위에 있다 보니까 예, 살짝 다 들려 있으니까. 좀 더 밝은 브리티시라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같은 사운드에서. 그럼 이 상태에서 저 이걸로 팬더 한번 가볼까요? 예. 예스. 야,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. 진짜 좋다. 와. 진짜 잘 어울리네요. 막 녹아 막. 아니 기타 치다가 예. 예. 얼마나 좋았으면. 얼마. 와, 이게 너무 웃긴다. 와, 너무. 아, 얘 좀 다크한 얘가 좀 브라이트한. 딱 맞아. 딱 맞아. 딱. 그게 예. 와, 밸런스가 아, 딱 맞아, 딱. 미쳤네요, 예. 진짜. 아, 이거 너무 웃기다. 야. 아, 이게 제 그럴 수만 있다면 얘랑 아까 그 뭐야? 그 저 슬링거랑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다 공연장 가서 앰프 특성에 따라 요거 말고 딱요 내가 가진 기타 특성에 따라 그냥 아무거나 잡았으면 기타를 100만 원 주고 사지 말고 이걸 100만 원 주고 두 개 사야 되겠구나. 아, 그러네요. 네. 기타 뭐 앵간한 거만 있으면 됐고 아니 그냥 차라리 그래. 기타는 그냥 사고 픽업을 좋은 걸 사고 얘를 사는 거나 그때 뭐 앰프 헤드 들고 이렇게 그런 가지만 말고 요즘은 이펙터 워낙 좋아가지고 헤드 안 들고 다닌다 이거 무거워요. 헤드 들고 다니는 애들은 그냥 장인. 예. 하지만 요즘 진짜 이펙터 정말 잘 고르시고 잘 들여다 보시면 좋은 거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무겁게 하지 마시고 예. 가볍게 내 손 두 손 가볍게 얘도 나름 무거워요. 예, 무거워요. 무겁다고 미치게. 얘기하시면 돼요. 뭐 앰프 헤드보다는 훨씬 가볍죠. 네, 훨씬 가볍죠. 훨씬 조그맣고. 네. 제가 이 케이스가 뭐 위상에 뭐 미친을 뭐 준다고 그러죠. 던전한다고 그거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에는 퍼즈 있죠. 퍼즈 페이스. 그럼 걔도 케이스 때문에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 그 케이스를 고수하는 이유가 사운드 때문일 수도 사운드 때문일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, 우리 맨날 그랬잖아. 유닛은 이만한데. 그게 뭔가 그 공간감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나?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. 예. 그거 만약에 미니까지만 미니까지만 돼도 솔직히 조금 다르거든요. 소리. 아, 그렇죠. 미니가 좀 더 타이트해요, 예. 사운드가. 그것 때문인지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 또 잡음도 미니가 적어요. 아, 그렇죠. 네. 왜냐면 그 공간 흐름 전기 신호가 아무래도 도는 게 없으니까. 그리고 미니가 조금 모던해요. 유닛 똑같거든요. 맞아요, 크기만 맞아요, 다르지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
오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그걸 고수하는 뭐 이유. 강의도 없고 해갖고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댓글로 쫙 달아서 이런 거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과연 그 이펙터 케이스는 와, 사운드에 영향을 주나 아니면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나? 아니 뭐 이거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거나 아니면 뭐 전도가 잘 되는 재질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. 그렇겠죠. 근데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하다 말이죠. 근데. 그냥 케이스는 솔직히 디자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나는 이거 하면서 아 그리고 사운드가 워낙 좋잖아. 예.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좋대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? 그럼 각자 케이스마다 의미가 있겠구나 아무래도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리고 TS808하고 TS9하고 그것도 솔직히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케이스. 아 네네네네. 예. 808 맞아요. 조금 무거워요. 아, 네, 예. 좀 더 그 쇠 무쇠땅이 무게가 있죠 케이스에 대해서. 계속 808이 더 부드럽고 나인이 조금 찢어지지 않아요? 나인이 좀 날르죠. 날르죠. 예. 뭐 그런 거 오, 있는 거. 소름. 뭐 소름 끼쳐 뭐 찾아낸 것 같아. 진짜. 진짜 케이스 와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의견 언제든 기다리니까요. 예, 의견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아 그러면 이거 한 줄평. 네, 한 줄평을 주시죠. 예. 네. 스트링 슬링어는 B.B. 킹 라이브 인 부독핑이었고요. 이건 에릭 클랩튼 라이브 인 부독가. 깨끗하게 샤워한 지미 핸드릭스가 한계단 위에서 연주하는. 오케이. 무대에 서 있는 깨끗하게 씻은 지미 핸드릭스. 네. 네. 아 엄청 깔끔하고 뭔가 손맛은 또 배제할 수 없는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. 손맛은 진짜. 저희가. 계속 그런 그 명인들의 네임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 점. 어이구 이게 더 좋은지 그게 더 좋은지 아, 모르겠네. 아 그치 그거지. 아, 예. 이거냐 그거냐. 그래서 아 그러네. 케이크 대 와인 네. 몇 대 몇? 9.1. 9.1. 조금 더 주셨군요. 케이크 한 조각에 네. 뭔가 한 스푼 더 얹은 느낌. 얹은 거야. 아, 예, 그 괜찮아요. 예, 9.1이요. 아 이거는 얘가 조금 더 나네. 예, 조금 더 저희 가시죠 좀 손이. 그렇죠. 예. 뭔가 좀 톤 조절 좀 그런 것도 좋고 좀 더 선명하고. 예, 여기 개성이 조금 있는데 저 사람은 개성이 너무 없어요. 싹 그냥. 좀 우유부단한 우유부단한 그런 느낌. 이렇게 숨어 있는 느낌이에요. 네네네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.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좋아요. 기가 막힙니다. 와, 그래도 얘가 좀 더 네, 좀 존재감이 있네. 존재감이 있어요. 0.6점 더 많이 네. 받은 걸로 네. 네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. 프리더톤의 파이어 미스트. 네, 아 프리더톤 아주 잘 만들어요. 네, 이름도 잘 만들었네요. 프리더톤. 불안개. 아 파이어 미스트. 네. 아 불안개. 네 여러분들 오늘 파이어 미스트 함께 봤는데 계속 우리가 귀 호강해가지고 네. 또 다음 기어가 더 기다려지는 네.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요. 요즘 이제 환절기 한창 환절기인데 저 막 재채기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잠잘 때 조금만 온도 안 맞으면 목 아파요 일어나면. 네 여러분들 감기 그리고 건강 습도 뭐 이런 거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기타 습도계 했을 때 내 옆에도 습도계를 놓고 자기. 예, 네. 그런 거 좋습니다. 예. 기타도 관리하고 자기 몸도 관리하고 같이 관리해야 돼. 네.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만나요. 안녕.